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마음관의 수입식 라이브쇼 사랑의 콘서트.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컬센터 텐션 나오면 수현 OPP 랄랄. 네, 안녕하세요, 랄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스트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청객이 있어요. 네. 반응이에요. 네. 우리 두 분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매번 방청객 좀 불러볼까. 너무 좋아요. 좋죠. 네. 달라요, 달라. 이분 때문에 오늘 더 많이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 프린스찬 김수찬. 솔직하게 솔직하게 막힘없이 이런 쇼는 솔직하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린스찬 김수찬입니다. 예하. 우리 프린스찬의 팬분들께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월요일날 지금 1시도 채 되기 전에 녹음을 네.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뜨거워요. 네. 지금 여기는 뭐 한 30, 40분 정도 돌아가 계신데 밖에 600명이 못 들어오시고. 맞아요. 프린스찬을 보고 싶은데 선택받은 자들. 아 근데 랄랄 누나는 좀 전에 막 관객분들 이거 입장하신다고 모르셨잖아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급하게 대기하시면서 아이라인 그랬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저 수소에서 좋거든요. 좋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아 네. 걸투쇼에 4월에 출연했던 우리 프린스찬. 아유, 그 사이에 되게 바빴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군 전역 이후에 바로 불러주셔가지고 예. 제가 와서 이게 보고 싶었으니까 비비고 갔잖아요. 근데 또 그 이후에 컬트쇼에 힘을 받아서 정말 바빴습니다. 네, 고정도 몇 개 따내고 무엇보다도 고정도 고정이지만 이제 행사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네, 좀 예, 행사가 솔찬 오죠? 네, 솔찬이 많이 솔찬이 많이 오죠? 들어왔죠? 들어왔죠? 유독하게 들어왔어요. 유독하게 행사가 좋아요. 많이 그시겠어. 그럼 많이 그시겠어. 아니, 세계적으로 그럼 많이 해야 돼. 엊그저께도 울산 갔다 왔어. 울산 좋죠. 울산 썸머 페스티벌. 예, 썸머. 현실이 좋았죠. 솔직히. 아, 좋았죠. 스페스. 그 수현 씨랑은 좀 알죠? 아, 알죠. 우리 계속 해야 되는 거. 예. 우리 수현 씨는 솔직히 또 멋진 가수고 최고의 보컬리스트로서 많이 응원하는 친구죠. 아, 그럼요. 예. 아니, 되게 오래 전부터 수현 형하고는 친하게 지냈고 무엇보다 저희 집에 또 방문하셨어. 아, 진짜? 맞아요. 최초의 아이돌. 맞아요. 아니, 집에 방문할 정도면 엄청 친한 거 아닙니까? 맞아. 최초 아이돌이에요. 가서 예,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좀 비슷해요. 이렇게 여기까지 온 이런 길이 좀 서로 이렇게 고단했고 힘들었고 예. 순탄하지 못했고. 그렇죠. 비방용. 예, 얘기하면서 정말 그지 같았고. 네. 그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발판이 돼서 예. 지금 이렇게 컬트쇼에 야하. 자기 집 들듯이 이렇게 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와, 같이 고정 출연했었던 게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 타 라디오죠. 그 하성훈 씨 심야 아이돌이라고 거기 이제 꽃보다 프린스 코너에 고정 게스트를 같이 이렇게 거의 한 6개월 정도 오래했네. 예, 오래했어요. 했었던 걸로. 그럼 말궁합이 잘 맞겠네. 그렇죠. 근데 텐션이 너무 높아. 더? 저보다 더 높아. 아니, 여기 여기에 텐션 장난 아닌데. 네. 컨셉도 텐션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진행을 맡으셨던 그 하성훈 씨가 저랑 동갑이신데 수현 형이랑 저의 텐션을 약간 좀 그 친구도 좀 텐션이 높은 친구거든요. 그쵸. 지금 이제 군대에 네. 계시지만 맞아.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치. 약간 네. 약간 벅차 있어요. 찬이가 아주 거의 네. 끝을 달리지. 저는 뭐 그냥 내일이 은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멘트가 뇌에서 나오지 않고 장에서 나옵니다. 맞아. 근데 여기 도착해서부터 계속 얘기해요. 맞아. 결국에는 저, 예. 노래할 때 목이 쉬죠. 말 너무 많이 해서. 큰일 났어 오늘 라이브. 텐션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프린스 찬의 여기 팬클럽 이름이 뭐예요? 저희 찬이 사랑. 찬이 사랑. 찬이 사랑. 손 손질러. 찬이사. 와. 여기 대부분 찬이 사랑이에요. 네. 자, 균이 사랑 소리 질러. 와, 팬츠까지. 때려보고 있어. 아니, 찬이 사랑, 균이 사랑 다 똑같은 사람이 소리 지르면 어떻게 자는 거야? 텐션도 높으시고 너무 재밌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컬트쇼는 하나니까요. 맞아요. 오늘 그리고 또 우리 수현 씨를 사랑하는 네. 키스미 유키스 팬클럽 분들도 와주셨습니다. 아,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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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사람분들 여기 오셨는데 아, 명창 강아지 네, 어, 플래카드를 네. 막 감사합니다. 드시고 명창 강아지 명창 강아지가 참 귀엽네요. 네. 이런 숙소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즐기세요. 괜찮아요. 네. 자 유라 팬클럽 소리 질러. 우리 랄랄이도 한 300분 와주셨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분위기가 너무 좋다 오늘. 좋다. 8057님 신수연 나의 사랑 신수연 나의 빛 신수연 나의 어둠 신수연 나의 삶 신수연 나의 기쁨 신수연 나의 슬픔 신수연 나의 고통 신수연 나의 안식 신수연. 아, 오, 감사합니다. 어디 보내시죠? 아니 그냥 보내주신 문자로. 아, 그래, 죄송합니다. 네. 어 앞에서 이런 문자를 보내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약간, 예, 숙소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손을 안 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네. 놀랐어요. 그냥 고통도 신수연이고 야. 아프지 마세요. 삶 전체가 너야 너. 나도 아파. 아프지 마세요. 8057님 진짜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너 선물 하나 뽑아주라. 아, 네 제가 바로 지금 선물 하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어 이거 궁금했죠 여러분. 이게 너무 좋아요. 컬트쇼는 삶이 신수연이니까. 선물 네. 진짜 많아요. 저 좋은 거 진짜 하나 제대로 하나 해드릴게요. 그때 바로. 오케이 롬 아니다 물. 롬. 야, 신박하다. 나 롬에 뭔가 했어. 신박해. 물이요 물. 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이죠. 아 물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 여기 오셔서 병을 갖고 오시면 여기 떠가시면. 아 그래요. 아니 SBS 물이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시원해. 네. 냉각 기능이 잘 돼 있어요. 1리터 병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김수현 씨가 아침마당 금요일 고정 MC로 발탁이 됐네요. 아침마당에? 야 다른 마당도 아니고 아침마당. 아침마당 그게 거의 뭐 30년이 넘은 아 그치 장사정인의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그 매주 금요일날 그 쌍쌍 파티라고 코너가 있어요. 예, 그쵸. 금요일마다 하는 약간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런 거죠. 네 좀 어떻게 보면 아침마당은 약간 교양에 그치, 가까운 교양이죠. 아, 교양이죠. 근데 예능에 좀 가까운 그 코너로 약간 개편이 돼서 거기에 이제 제가 MC로 재원 형님하고 야. 김재원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맞게 아니, 됐죠. 근데 그게 사실 그 KBS 아침마당 역사상 연예인 MC가 처음이래요. 네. 와. 와, 30년 역사상. 너무 영광스럽죠. 아 근데 지금 회의하는 거가 사진에 지금 저희 보고 있는데 그 아나운서 MC 그분하고 또 여기 제작진들하고 같이 있는데 혼자만 선글라스를 사무실에서 끼고 있네요. 네, 나름 또 최초의 연예인 MC라서.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 무엇보다도 이게. 생얼이었어요. 오, 이마에서 네. 반이 나네요. 생얼이고 이거 회의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아침마당 팀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또 다른 팀들이 그렇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죠. 옆에 전국노래자랑 네. 팀도 계시고 뭐 다른 뭐 교양팀들 뭐 다 계셔가지고 좀 수치스럽더라고요. 생얼로 들어가기가. 아, 얼굴에 광이 나요. 네. 그래서 네, 미스도 한번 딱 뿌리고 네. 선글라스 얹어서 들어갔어요. 수찬 씨 네. 생얼도 이뻐요. 저는 봤잖아요. 예. 아 집에서 봤지. 예. 집에서. 아 이뻐요. 예. 괜히 그런 괜히 이러는 거예요. 예. 연예인이네 이뻐. 연예인. 예. 이뻐 이뻐. 역시. 키스미. 갑자기. 그 얼마 전에 또 그 랜더스 시구를 다녀왔는데 패대기 시구를 했더라고요. 아 연습할 때만 해도 굉장히 잘 했는데. 실전에 굉장히 제가 약하더라고요. 예, 패대기 시구가 그 소녀시대 그 티파니도 그러셨어요? 패대기 시구를 한번 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마 남자 연예인으로는 패대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연습할 때는 굉장히 아, 또 저기 내리세요. 그거 왜냐면 또 흑역사기 때문에 왜냐면 근데 저는 이제 패대기 시구를 상상도 못한 게 연습할 때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 괜찮았거든요. 긴장되는 모양이네. 사람들 많으니까 또 그리고 즐기는데 예, 원래 예, 시구를 그 가르쳐 주신 그 형님께서 이게 잘할라 그러면은 실수하다 그러는데 맞아. 힘줘 가지고 잘할라 그러면 안 돼. 꼭 밑으로 가. 노래도 아. 우리 수현 형님 계시지만 라이브 하실 때 잘할라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맞아요. 가사 접치려고 음이 탈라고. 맞아 그래. 네. 힘 빼고 그냥 편안하게 던지면 됐을 듯이. 네. 근데 시크신 힘이 너무 들어갔어. 너무 들어갔어. 그래서 접질렀죠. 예. 심하게. 땅이 어디 많이 앞에다가 던졌어요? 아니면 바로 앞에다 던졌어? 그냥 제 눈에 보였어요. 공이. 공이 굴러가는구나. 그냥 그 혹시 그 볼링장 가보셨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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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만 작았지 그냥 볼링이구나.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개탄스러웠습니다. 자 5869님이 김수찬님은 몇 살까지 형님이에요 하셨네요. 제가 지금 그 선배님들 중에서 형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남진 형님. 아 남진 선생님은 그냥 야, 선생님이야. 선생님. 그래도 스승님이시니까. 스승님, 스승님. 스승님이신데. 한 60대 후반까지는 형님까지. 그 누나는 누구? 70대까지는 한 사람만 딱 찍어봐 누나. 혜은이 누나. 혜은이 누나. 그리고 뭐 진미령 누나.
진면 아우 진면 누나. 이거 다 누나네 오늘 보니까. 다 누나. 어, 다 누나. 진짜 누나들. 근데 그 전이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 호칭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 선배님이 아. 원하는 대로 해줘. 네, 선생님이 좋으십니까? 누나가 좋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누나라고 부르고 싶은데 어떤 게 편하십니까? 아. 하면은 어, 뭐 누나라고 불러. 아니면 그냥 뭐 누나야. 선배님이라 불러. 맞춤형이구나. 네. 그러면 맞춤형. 이제 제가 그때부터 그걸로 들이대죠.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아, 우리 수찬이가 노래를 한 곡 불러 줄 거야. 어, 정말요? 아. 라이브 라이브? 야, 우리 군 제대 후에 바로 또 들고 왔던 노래. 아, 이 노래 나 너무 좋아하는 노래. 아, 이 노래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장안의 화제. 대박. 저희 집에서 장안의 화제예요. 안무도 화제고. 아니 컬투쇼에서도 네. 이 노래 하고 나서 장난 아니었어요. 네, 네, 네. 방송놈들이 계속 불렀어. 솔직하게. 솔직하게. Let's go. 자, 김수찬의 노래입니다. 네. 자, 무대로 모실게요. 오케이, Let's go. 솔직 이별. 솔직 이별이에요. 네. 아우 시원하게 입었다 오늘. 좋다. 자 이뻐 이뻐 이뻐. 김수찬 라이브 솔직 이별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놓친 걸 뼈저리게 후회하기, 땅을 치며 후회하기. 와, 네. 아이고 여유와 무대 매너가 오, 깜짝 놀랐어요. 자,
이 노래를 들으면 진짜 수찬이 놓친 사람을 땅을 치면 후회하겠네요. 정말 이 노래에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좋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자작곡입니다. 아하! 땅을 치고 후회하길. 땅을 치고 후회하길. 야, 솔직하게 저작권 많이 들어오길. 예, 사랑해 주신 만큼 김수찬이 웃는 날도 더 많아진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우리 김수찬 씨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코너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걸출의 문자 게시판을 마구 뒤져갖고 아무거나 뽑아갖고 제가 읽어드리고 전화를 갑자기 걸어버리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드리는데 안 들으면 후회되겠죠? 그죠. 네, 전화를 받고 저희의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갑니다. 오, no. 하지만 저희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끊어버리신다. 그럼 꽝 미션 실패. 땅을 치고 후회한다. 요, 그럼 땅을 치고. 땅을 치면 후회하네. 와. 감사합니다. 플러스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네, 0456님 지난주 DKC 노래 들은 사람이에요. 지난주 DK가 콘서트에 나왔고 노래를 장난 아니고 너무 잘 듣고 가시네. 시부모님 큰 아주버님 내외 시누이 내외 저희 부부까지 8명에서 펜션 가고 있다고 한숨 나온다는 사연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분 예, 전화 주셨을 때 85세 시어머님 병원 모시고 가는 길이었고 저희 시댁 얘기를 이제 하는데 맞아요. 제대로 못 하시면서 그죠. 네. 옆에 계시니까 예, 네. 노래 듣고 나니 집 가는 발걸음은 가벼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효부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니까 남의 편 어머니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솔직하시다. 옆에 시어머님이 정말. 계셔서 말씀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눈치 보시느라고. 그러니까. 자 그럼 콜센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 랄라. 자 랄라의 오늘 노래는 엄청난 노래. 노래 좀 한다는 여자분들이 꼭 부르는 노래. 노래 잘하시죠. 무슨 노래죠? 제가 저번에 락에 미쳐가지고 나 Don't go는 자유로워 했었잖아요. 난리 났어. 그 그걸 꽂혀가지고 정경환님의 나에게로의 초대를 준비해봤는데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계실 줄 몰랐습니다. 오늘 초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자 그럼 무작위로 온 문자 후보 문자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5988님 골프를 배웠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진짜? 병원 갔더니 디스크래서 골프를 그만뒀습니다. 치료받은 지 1년째 이번엔 발레댄스를 시작했는데 허리 아픈데? 넘어져서 갈비뼈 두 개가 부러졌어요. 발레댄스 그만두고 회복하다가 이번엔 탱고를 시작했어요. 그래. 아니, 그만하시면 안돼. 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아이고. 결국 탱고마저 그만두었답니다. 이런 거야 이분. 도대체 이게 뭔지 저도 취미생활 좀 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허리 디스크도 디스크 좀 다리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몸에 좀 안 좋으시네요. 계속 자빠지네요. 예. 탱고. 쉽잖아요. 안타깝네요. 유키스 회사 이름 탱고 뮤직. 택시기사 쇼 단원입니다. 드디어 헌혈 467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택시기사 쇼 단원입니다. 드디어 헌혈 400회를 달성했습니다. 와 대단. 이제 딱 목표치 절반했어요. 만 70세까지 헌혈할 수 있으니까 어머. 건강 잘 유지해서 천천히 800회 도전해봅니다. 어머 너무 멋지시다.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네. 어머 천사 천사. 항상 웃으면서 친절히 맞이해주시는 동탄 헌혈의 집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균아 우리 72년생 쥐띠 동갑이다. 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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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나이가 갑자기, 드러났네요. 갑자기 태균아 갑자기 반말을 72년생 김태균 씨 한마디 해주시죠. 갑자기, 친구야 피 너무 많이 뽑은 거 아니니 괜찮니? 갑자기 친구가 생겼어요. 축하한다. 400회나 피를 뽑았구나. 아이고 이 헌혈을 많이 하면 건강에 좋다 그러더라고. 검사도 많이 받고 사회사 이렇게 하시다 그러는데 야. 잘했다. 어지럽진 않니? 대단하시다. 사진의 날짜까지 예. 25일 날 찍으셨나봐요. 아, 예. 다음 문자 우리 수현 씨가. 네, 5440님. 저 아까 문자 보낸 9살 한결초 박도윤인데요. 엄마가 판다 이름을 러바오로 잘못 알아서 당첨 안 된 것 같아요. 판다 공부 제대로 안 한 엄마 때문에 속상해요. 저도 오늘 영어 공부 좀 덜 할래요. 오늘은 9살 인생에서 너무 더운 날이에요. 7살 때도 이렇게 더웠나? 기억은 안 귀여워. 나네요. 너무 귀여워. 7살 때가 기억이 안 나는 9살이에요. 귀여워. 아. 아니 뭐 저번에 뭐 판다 이름 맞추기 예, 네, 푸바오라는 정답은 이제 퀴즈를 냈는데 엄마가 러바오로 잘못 알았대. 러바오는 어디서 러바오로 보냈대잖아. 그러니까 판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엄마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근데 날씨까지 더운 거야. 날씨도 덥고 따뜻 나오. 아빠 이름이 러바오시고. 아, 그래도 알고는 계셨네. 네. 아빠가 러바오. 쌍둥이 동생이 또 생겨났잖아요. 아이바오. 너무 귀엽잖아요. 애기 낳잖아요. 예, 예. 자, 어디다 전화를 걸어볼까요, 랄라씨? 이게 나에게로의 초대인데. 우리 러바오로 보내서 속상해하는 친구는 방학이라 집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오! 그리고 우리 또 랄랄님이 또 초통령이기 때문에 또 지금 9살이면 저를 알 수도 있거든요. 그죠? 알죠. 핸드폰이 있나 아니면 엄마 핸드폰인가 모르죠 이거. 전화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살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한결초 박도윤. 네, 5440님. 참고로 이 친구는 전화 오는지 몰라요. 갑자기 전화를 그냥 서프라이즈 하는 겁니다.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완전 워낙 또 이상한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완전 리얼. 자, 우리 한결초 도윤 군인가요? 양인가요? 목소리를 태어나서 낸 목소리 중에 가장 이쁜 목소리로 항상 이쁘게 내고 있어요. 예. 엄마 때문에 속상해서 영어 공부를 좀 덜 할 거라는 게 너무 귀엽잖아요. 많은 얘기를 줬는데 사실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도윤 친구가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자진 않을 텐데 도윤 씨. 이거 한 번만 더 해보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도윤아? 전화 받다가 가끔 접지르거든요. 이게 당황하면은. 접지른다고요? 네. 네, 가끔 이렇게 아 맞아요. 네. 봐봐, 아까 접지른 걸 수도 있어.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 받을지 말지 모르는 번호인데. 뭐지 이게 뭘까? 한 번 더 왔네. 모든 방청의 분들이 숨을 죽이고. 될까 말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결초 박도윤 씨 어머니 되시죠? 안녕하세요. 도윤이는 뭐라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 어머님이 그 푸바오 이름을 러바오로 잘못하셔가지고 우리 도윤이가 상품을 못 받았잖아요. 그거를 도윤이가 그 사연을 보내주셨었거든요. 이쪽으로 노래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이거든요. 안 끝나 한번 볼까요? 노래를 불러보죠. 나에게로의 초대. 절대 끊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상품을 받으실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도윤이도 좀 바꿔주세요. 도윤이 어디 갔나요? 푸바오, 러바오, 아이바오. 환상 속에 있어 다가설 수 없는 나에게 너를 보여줘. 조금만 다가서도 멀어지니 나의 사랑 푸바오. 너에게 나를 맞춰가고 있단 말하지 마. 나에게 너를 초대할 뿐이야. 신비로운 너의 모습 나에게는 사랑인 걸. 조금씩 다가오는 널 느낄수록 신비로운 너의 모습 나에게는 사랑인 걸. 조금씩 멈춰지는 시간 속에 나 어둠 속에 빛처럼 자, 노래 완벽했어요. 자, 5440님, 한결초 박도윤 씨 엄마로 추정되는 분이 받은 것 같은데 과연 랄랄의 노래를 끝까지 다 듣고 성공했을지. 에, 자,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오케이, 성공. 와, 대박. 우리 도윤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도윤이에요? 아, 도윤이 지금 줄넘기 끝나고 집에 있고 저는 출근했는데. 아~ 엄마 출근해 갖고 엄마가 핸드폰을 이제 엄마 핸드폰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아 그러면 뭐예요? 그 도윤 아 도윤이가 사연 보낸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여기 컬투쇼예요. 어머.
어머. 모르고 그냥 계속 그냥 전화 들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아, 컨텐츠인 것 같은데 도윤이가 그 정도 능력이 되나? 아유, 애를 왜 이렇게 과소평가해요? 아니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사연을 한번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네, 5440님 이렇게 저 아까 문자 보낸 9살 한결초 박도윤인데요. 엄마가 판다 이름을 러바오로 잘못 알아서 당첨이 안 된 것 같아요. 판다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엄마 때문에 속상해요. 저도 오늘 영어 공부 조금 덜 할래요. 오늘은 9살 인생에서 너무 더운 날이에요. 7살 때도 이렇게 더웠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보냈어요. 네. 이렇게 기특하게 잘 보냈는데. 다 컸어, 다 컸어. 귀엽죠. 네, 네. 걔가 푸사에다가 당신도 뭐 슬플 때가 있나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니 도윤이가 그렇게 해놨다고요? 네, 당신도 인생이 슬플 때가 있나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러바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거 한참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9살 인생이 힘들구나. 저도 그 생각을 했죠. 와, 대단해. 요즘에는요 부모님들이 모를 정도로 많이 커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성장해 있습니다. 우리 도윤이를 통화를 못하니까 길게 통화는 안 하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컬투쇼 생방송 중에 도윤이랑 있을 때 좀 네. 틀린다 보내지 마시고요. 도윤이 인생이 우울해지니까요. 맞아요. 판다 공부 더 많이 하세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전화 안 끊어주셨으니까 약속대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윤이 저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선물 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럴게요. 인증샷 올릴게요. 오, 알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라라 성공. 역시. 아, 첫 단추 잘 깨졌다. 잘 깨졌어요. 좋아. 잘해. 당황하면 안 돼요. 도윤이가 안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 멘트를 쳐야. 안 끊어. 그렇지. 아니 뭐 전 노래 전주하실 때 막 얘기를 막 하시길래 그것도 노래 한 부분인 줄 알았어. 아니야. 몰아붙여야 돼. 몰아붙여야 돼. 안 그럼 끊으시니까. 네. 기분 좋게 딱 성공했고요. 이제 3, 4부에서 우리 수현과 수찬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Let's go. 솔직하게. 4부로 넘어갈게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니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니 컬투쇼 요라리 컬센터 사업의 문을 엽니다. 자, 오늘 수현 OPP의 랄라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김수찬 프린스 수찬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하게 사업의 문을 열었다. 솔찬하게. 자, 6662님 방청을 오신 분인데 유라언니 실물 깡패인가 봐요. 잠깐만요. 왜요? 뭐야? 선물 줄라 그러나봐요. 센스 있어. 6662님. 아, 지분이 있군요. 있어요. 마음껏 뽑아주세요. 라면! 라면 좋아. 라면 좋죠. 한 끼 대용으로. 그러니까. 좋은 거 많은데. 아, 좋아. 라면도 괜찮아. 여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 안에서. 백상. 한우도 있고. 업데이트가 됐나요? 한우 세트. 뭐. 많아요. 9096님, 수찬 씨, 저는 어린데 누나라고 부탁드립니다. 방청 오신 분이네요. 9096님 어디 계세요? 누구시죠? 누나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대 중반. 20대 중반이요? 근데 왜 누나라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린데 누나라고 불리고 싶나 봐요. 아, 그래요? 누나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수현 형님 팬이신데. 아, 수현 씨 팬인데 플래카드는 수현이를 들고. 수현 형님한 수현 형한테 누나라고 부르고 싶은 거야? 거예요? 아, 수현이는 영원 오빠지. 아, 원래 진짜 어린 친구들은 또 이제 누나라고 이렇게 누나라고. 듣고 싶어하고 아, 진짜 나이가 있으면 이제 동생이라고 듣고 싶어. 근데 뭐 어렵나요? 그래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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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나. 오케이. 형도 누나라고 해주시죠 한번. 저요? 네, 저, 누나. 왔어? 누나, 누나, 누나. 근데 도대체 몇 살이신 거예요? 근데 꼭 누나라고 하실 때 표정 그렇게 지셔야 돼요? 누나,
네, 너구리 형사, 너구리. 자기는 거기서 내려오고 네. 누나는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어, 랄랄 우리 계속 다양한 분들과 컨텐츠를 많이 콜라보를 하는데 와우. 이번에 보니까 브레이브걸스하고 마마무 솔라 키썸. 와우. 야 이건 섭외는 오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까? 깜짝하다. 아, 저 사실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싶어서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걸로? 어, 나 궁금해. 와요? 아니면은 랄라 언니가 하는 거예요? 저 사실 정말 자랑일 수도 있는데 네. 챌린지부터 시작해서 다 직접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이야, 러브콜이? 네. 그만큼 어떤 영향력이 있으니까. 정말 놀랐고 그걸 대박. 보시고 모든 요즘 아이돌 그룹에서 다 연락이 그죠. 이야, 핫하다. 너무 감사하죠. 핫해, 핫해. 찍었다 하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야, 맞아요. 진짜요? 진짜요? 이러고 와주시고. 아니, 그 너튜브 100만 넘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막 120, 130 가까이 구독자가? 어. 맞죠. 아. 많이 나와주시고 저는 너무 감사하죠. 와. 막 댓글에 막 섭외력 미쳤다 막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저 연락이 오는 거야.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한번 네 시간 되시면 다음 주에 오기로 했어요. 맞아요. 요. 김수찬 씨도 솔찬이 저 불러주실 거예요? 아 러브콜 해야 돼. 저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내가 저는 깨떡을 밤새 나 한 번만. 아, 저, 아, 아, 저는 불러주시면은 시간 내서 불러주시면 행사 날리고 가죠. 오 고마워요. 전에 제가 섭외를 못 하거든요. 잘 행사 걷어내고 가죠. 오, 감사합니다. 저 근데 조회수는 전 랄랄 누나 믿고 갑니다. 오 네. 저는 그렇게 이렇게 파급력이 없어요. 무슨 파급력이 없어요 지금. 아이고 여기 앞에 누나들 화나. 겸손 겸손. 아, 겸손하게 겸손하게 막힘없이 이런 겸손. 네 겸손하게. 오케이 오케이. 자 수현 씨는 솔로 데뷔 1주년이었습니다. 8월 1일. 우리 소주의 요정이 나온 게 네. 야 그렇게 오래됐구나. 벌써 아, 1년이 됐어. 네 시간이 진짜 빠르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솔로로 또 이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 정발로 갑니까 이제? 수현 씨만의 정발? 와 근데 이게 지금 정통 발라드 정발? 네. 정통 발라드 지금 뭐 락 발라드 곡을 지금 되게 많이 받고 있어서. 저는 네. 그 좀 약간 그 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 같은 느낌의 우리 좀 좋은 예전 발라드들이죠. 아, 네. 예전에 타이틀곡을 이제 앨범을 내면 10곡, 13곡 뭐 이렇게 내잖아요. 그렇죠. 타이틀곡만 뜨고 묻혀 있던 곡들이 좋은 네. 곡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곡들을 하나 골라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리메이크도 지금 네, 회사에서 염두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시기잖아요. 시기는 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아 시기는 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써볼까. 슬픈... 네, 내 것도 한번 써주세요. 네, 한번 저도. 아주 슬픈 발라드 어울릴 것 같아요. 수현의 슬픈 발라드, 슬발. 슬발? 슬발. 진짜 별걸 다 줄이시네요. 어, 별 다 줄? 별 다 줄? 어, 별걸 다 줄. 별을 따다 줄게. 줄임말이 약해가지고 제가. 자 김수찬 씨가 무명 시절 고교 노래 아니 노래 교실 일타 강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노래 교실 일타 강사? 아 이게 엄마들 노래 교실? 네네 이게 뭐냐면 많은 트로트 가수분들이 있었나요? 홍보 차원에서 노래 교실을 많이 다니십니다. 지금도 아, 맞아요. 지금도 많이 다니시고 이제 가서 이제 제 노래도 가르쳐 드리고 다른 노래도 좀 가르쳐 드리고 이제 서비스로 막 노래도 많이 해드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발판이 되고 기반이 돼서 지금의 김수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아니, 그러면 네. 가장 근데, 반응이 좋았던 멘트나. 노래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그래, 우리한테 한번 가르쳐 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네, 저 같은 경우는 쉽게 좀 약간 쪽집게 우리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앞에 쉽게 말씀드리면 남진 선생님 노래를 가르쳐 드린다. 네. 그러면 남진 선생님이 님과 함께를 가르쳐 드린다 하면은 남진 선생님이 님과 함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약간 좀 길게 끌어서 부르세요. 대다수의 그 발라드 부르시는 분들이나 약간 좀 죄송합니다. 옆에 아니 왜 빨대 들고 하는 아, 약간 지휘 아, 하는 거 됐네요. 아, 누나 노래하실 때 이렇게 제가 좀 했어요. 옆에서 리액션을 근데 약간 좀 길게 빼서 부르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맛이 안 살아 절제미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지 말고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절제미 줄 때 주고 뺄 때 빼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오 좋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아, 이렇게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려주고 부를 때는 확실히 불러주고. 소원을 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다 같이.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평생 살고 싶어. 코소리가 너무 들어가니까 현수 살고 싶어. 그때 버리면 돼. 저 푸른 초원.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너무 버렸어. 아, 너무 버렸어. 가져오셔야 돼. 형, 아. 형 좀 가져오셔야 돼. 너무 버렸어. 같은 집을 지... 아니, 아. 아니, 고까지는 해야지, 고. 아, 고까지는 해야지. 조금 주워, 조금 주워 담으세요. 고. 너무 버렸어요. 집을 짓고?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좋아요. 어렵다. 이런 느낌으로. 재밌다. 아, 어려워. 바로 두 번째 사랑의 클래스에 대해 주작합니다. 수연, 어, 비비, 야, 이거 발라드계 귀공자 송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오늘 준비한 노래는 예,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 팀 형님의 사랑합니다라는. 아. 밖에 구급차 어떻게 준비돼 있나요? 아, 너무 좋아. 제가 봤을 때 몇 번 좀 쓰러질 것 같거든요. 키스미 분들 중에 몇 번 쓰러질 것 같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살살 부르겠습니다. 아. 버리지 마세요. 이건 트로트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나빠요. 그대 사랑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네, 5826님 결혼 1년차 새댁이에요. 평소처럼 자기 전에 뽀뽀를 하는데 오. 신랑 입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요. 여보, 요즘 힘든 일 있어? 식도염이나 위염 걸린 거 아니야? 엄청 걱정해줬는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오. 신랑 칫솔이 걸레짝이길래 화장실 청소할 때 쓰고 새 칫솔로 바꿔줘야지 한 걸 까먹고 안 바꿨네요. 아이고. 아내분이 잘못한 아하. 거네. 변기까지 빡빡 닦았는데 아! 한동안 신랑 입에서는 의문의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아니 근데 남편도 알지 않을까 닦을 때? 변기 닦았던 걸로 아! 어떡하면 좋아. 아, 이거 너무했네요. 아... 이분 전화해서 따져봅시다. 왜 나 이럴 때 아, 그 이럴 수가 있네요.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나요? 많이 칫솔 이렇게 해놓고 옆에 놓으면 몰라요. 몰라. 아니 왜 다시 거기다 올려놓냐고. 그 밑에다 처박아 놓든가 해야지. 아, 그렇게 청소를 하고 옆에 놓으면 모른다니까. 남편들은 그러니까. 이런 테러를 당한다고요. 이렇게 아내 아내분들이 틈만 나면 남편들을 테러하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네, 남편들을 대신해서 하는 얘기예요. 경험 있으세요? 그런 칫솔로 양치하신 경험이 있으신 아니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지금 몰입하셔가지고 그렇진 아니시죠? 예, 네, 네 다행입니다. 제 면도기로 예, 어디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네, 5389님 형님들 오늘 제 생일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3년째 미역국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돼? 매년 와이프 생일엔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주는데 정말 씁쓸하네요. 저 케이크 대신 미역국이 먹고 싶습니다. 형님이 생일 선물 하나 주세요. 미역국을 꼭 이렇게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요즘 미역국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매달 밀키트도 잘 나오고. 네, 밀키스. 아, 예, 밀키트. 네. 밀키스. 사랑해요. 밀키스. 사랑해요. 밀키스. 밀키트. 밀키스. 아, 근데 해주다 안 해주면 서운해요. 맞아. 그러니까 계속 안 해줬어야 되는데 왜 해주다 말았을까. 서운하죠. 아, 선물을 어떻게 하나 더 읽어주시죠. 네, 4745님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삼땡 아시죠 여러분? 네, 그 유명한 네, 별세기짜리 네, 에어컨 설치하는 사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땀 흘리며 설치를 다니지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기다리는 고객님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에겐 컬트쇼가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합니다. 아이고 사치사원님 뭐야 말씀 예쁘게 하시네. 다들 더우신데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제가, 감동이다. 제가 매번 이제 오프닝에 뭐 듣는 에어컨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2시간 동안 에어컨 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맞아. 하는데 진짜로 이런 문자를 보니까 좀 뿌듯하네요. 감동이에요. 감동이야 진짜. 감동이에요. 어디다 전화해볼까요? 아 저는 혹시 네. 지금도 에어컨 설치하고 계실 수도 있는 상황. 지금은 진짜 바쁘실 시간이라서 평일이고 산책이니까요. 변기를 지금 이빨로 닦으신 거예요, 이 정도면.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사랑하시라고 5816님께 네. 왜 이딴 짓을 하셨는지 따져보고 네. 싶네요. 남편의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5816님 전화 걸어 보겠습니다. 네? 5816님. 변기 닦은 남편 칫솔로 그대로 닦아서 남편한테 이에서 시궁창 냄새가 났던 다 아내의 만행이었어. 강아지 닮았어. 명창 강아지. 제가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연결이 되지 않아. 한번 더 걸어볼게요. 연결이 되지 않아. 연결이 왜 되지 않아? 짜증나게. 한 번만 더요. 불안하다. 오늘 불안하다. 뭔가 보네요. 뭐 남편 칫솔로 변기 닦고 계신가 봐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 수현인데요. 아, 얼마 전에 남편분이랑 그 삐뽀뽀 했는데 그 입에서 이상한 냄새 났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칫솔을 어디 그 지저분한 데 청소하고 그러셔가지고 그렇다면서요. 근데 그래도 두 분 서로 사랑하시라고 제가 좋은 노래 하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끊지 말아주세요. 제발. 선물 있습니다. 오케이. 노래 제목 사랑합니다. 전화 끊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아무리 어디에서 무슨 냄새가 나더라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주시고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나빠요 참 그대한 사랑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만 살고 있는데 그대 모르잖아요 알아요 나는 아니란 걸 눈길 줄 만큼 보잘것없단 걸 다만 가끔씩 그 적은 미소 여긴 내게도 나눠줄 순 없나요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노래 완벽했습니다. 5816님은 과연 수연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성공을 하셨을지요. 왜 남편의 칫솔로 변기를 닦았고 이런 사단이 나게 만들었는지 궁금하군요. 수연 뭐야? 자, 과연 성공했을까요?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성공! 성공! 아, 자 여기는 컬투쇼입니다. 5816님. 네네. 남편 칫솔로 왜 변기를 닦았나요? 아니, 왜 그랬어요? 아 그때 청소설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남편이... 버렸어야지 닦고 근데 그게 딱 그 뭐지 실리콘 그 부분에 이제 곰팡이가 꼈는데 그 부분 닦기에 딱이더라고요 그게. 아~ 아니 닦은 것까지 좋아 그래 네. 왜 안 버렸냐고 아 그러니까요 아 아, 그 칫솔 모에 좋은 것들은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플라스틱 느낌은 아닌데 약간 이렇게 잘 닦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미세모도 있고 남편이 그거를 알고 있냐는 거죠, 그 사실을. 아, 모르고 있어요. 아. 어? 남편은 정말 다행이네요. 예. 네. 이거 방송 안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칫솔은 버렸어요? 네? 칫솔은 당연히 버렸죠. 아, 몰래. 아니 얘기... 네. 그날 뽀뽀하고 나서 아 이게 어 맞아 이거구나 그래서 버렸죠. 네 버려버렸어요. 어떡해. 남편이 이상 어 나 칫솔이 바뀌었네 언제 갈아놨어 이렇게. 고마워 자기야. 역시 자기밖에 없어. 아 너무 낡아가지고 제가 바꿔놨다고. 네. 내가 변기를 닦아서 달 날았 달았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게까지 얘기 못 하겠어. 어떡해. 남편도 참 네, 재밌네요. 그러면 닦으면서 아, 오늘따라 칫솔에서 이상한 냄새 나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어 약간 좀 냄새가 좀 났다고. 아 진짜 냄새가 났어. 아. 네, 그래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그것도 그런데 약간 냄새 약간 네. 좀 다른 데 청소하셨으면은. 아. 칫솔 뭐가 평소보다 더 누워 있네 약간 좀 이렇게. 더 누워 있네. 아, 내가 분노의 양치질을 평소에 많이 했구나. 네. 남편이 본인을 네. 자책할 수도 그러게요. 있고. 네. 아이고. 여기 그 수찬 씨하고 우리 랄랄 씨도 네. 다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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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맞아요. 아니 왜냐면 이런 사연 뒤에 또 인사를 하게 돼서 또 굉장히 또 네. 유감스럽네요. 아니 그 변기 청소하다가 전화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저 일하다가 갑자기 일하다가 일하고 계신데 네. 또 노래 끝까지 들어주시고 안 끊어주셨으니까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남편을 위해서 좀 쓰시죠. 네네 당연하죠. 남편 때문에 받았는데. 백화점에서 좋은 칫솔 하나 사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10만 원짜리 칫솔 하나 사다 주세요. 전동 칫솔. 전동 칫솔. 전동 칫솔 어떻게 사? 청소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로는. 아예 그걸로 사다 놓으면은 청소할 수가 없으니까. 잘 닦일 수도 있어. 아, 그런가?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해서 수연도 성공. 오케이. 대박. 이렇게 될수록 수찬의 마음이 쪼들리기 시작하죠. 쫄깃쫄깃. 부대끼입니다. 느껴요.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 네,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다음 차례는 김수찬. 할 수 있어.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아,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 그 민혜경 누나의 어? 그대 모습은 장미 준비합니다. 그대 모습은 장미 빰빰빰 빰빰 장미꽃 한 송이 그대의 옷깃 색깔 해주면 아 너무 좋다. 자, 요 노래입니다. 네. 네. 자, 누나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혜경이 누나한테 네. 누나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어봤습니까? 아, 여쭤봤죠. 어. 오. 아, 그래 누나라고 불러. 됐어. 그래 오케이. 그다음부터 누나. 좋습니다. 자,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네, 7909님. 서울 지하철 기관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작년 9월 29년째 모태솔로였던 저는 우연히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서로에 대해 알아가던 도중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저와 상대방 모두 오이를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오이? 냉면이나 짜장면 먹을 때 꼭 오이를 빼야 한다는 이야기로 소개팅 분위기는 한층 업됐고요. 야, 여기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구나. 그렇게 29년 모태솔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오이 때문에? 그리고 두 달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와, 첫사랑이랑 결혼하는 거야. 이 사연이 채택된다면 두 살 연상 제 아내에게 영광을 바치고 싶어요. 하트. 야, 역사 전화해야겠네. 오이 때문에 결혼을. 오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 와. 자, 다음 문자요. 네, 9718님. 버스에 자리가 없는데 허리가 아파서 허리 뒤에 손을 짚고 서 있었어요. 앞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께서 임산부는 앉아야지! 여기 앉아요! 하고 자리를 양보해 주시네요. 이러고 서 있었는데. 그냥 뱃살인데. 감사하다며 앉았습니다. 아~ 이거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민망했지만 바로 앉아버려야 돼. 아무도 몰라 이거는.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임신하면 되죠 뭐. 또 할머님들, 할머니 나중에, 나중에 할머니 누나들은 또 목소리 크시잖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이제! 여기 앉아! 괜히 내리실 때도 막 허리 잡고 내리셔야 될 거예요. 괜히. 자, 7084님. 오늘 신랑이 정관 재수술해요. 어? 7년 전 봉쇄했는데 새길이 뚫렸다. 어머머. 오. 0.001% 상위 남자인데 너무 겁난데요. 힘 좀 주세요. 야, 새길이 생겼냐 어떻게? 이거 우와. 무슨 말이지? 이럴 수도 있어요? 정관 수술했는데 새길이 뚫렸다잖아. 풀린 건가? 풀린 거죠. 오. 야, 이게 예전 수술이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끊어버려서 지져버리거든요. 아, 너무 좀 그러네요. 예전 수술인 거예요. 예전 수술. 이것도 그 전사연하고 전사연하고 비슷하게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경험 없는데 아, 이제 주변에? 알고 있죠. 알고 아. 있죠. 예. 너무 끊어서 지져버리는 것까지. 아니, 여기 꽈추 형이 나오셔서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아, 그랬어요? 아, 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예, 퀄티쇼. 예, 정보를 다양하게 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좀 그렇다. 자, 어디다 전화해볼까요? 아, 저는 전 첫 사연 딱 듣자마자 그렇죠, 예, 축하해드려야겠다. 예, 모태솔로를 또 극복하시고 결혼까지 또 두 달 뒤에 지하철 하시다니까. 기관사야 또. 네, 아유 좋죠. 좋다. 자, 무대로 프리스찬을 모십니다. 29년 모태솔로의 인생의 종지부를 오이로 인해서 예. 와,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 두 살 연상 아내와 두 달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네, 살짝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요. 편하게 계속해. 아, 성공하셨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가수 김수찬인데요. 그 두 달 뒤에 결혼하신다고 사연 보내셨잖아요. 그거 축하해드리려고 두 분이 그 오이 좋아하신다고 공감대에게. 아, 싫어한다. 자, 싫어한다고 싫어하신다고 근데 하여튼 노래를 끝까지 들으셔야 상품이 가거든요. 네, 죄송해요. 제가 이해력이 좀 딸려가지고 하여튼 노래 일단 불러드릴게요. 그대 모습 장면 끝까지 들으셔야지 상품이 갈 수 있어요. 그대 모습 장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뱃속이 그대의 옷깃에 꽂아주면 너무 내 어울려 눈이 부셔 또 배로 쳐다볼 수 없어 장미꽃 한 송이 살며시 손으로 만져보면 너무 내 따가워 눈이 부신 장미는 그대 모습인가 멀리에서 보면 다정하지만 다가서면 외롭게 해 오. 아쉬움만 주고 뒤돌아서서 나를 다시 유혹해 그대 모습은 장미 자 과연 5위로 인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두 분의 인연이 두 달 후 결혼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이 수찬 씨 노래 끝까지 듣고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요 과연? 자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수찬 씨가 올해 들어서 가장 긴장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진짜 저답지 않게 멘트를 많이 접질렀거든요. 사연도 굉장히 이해를 못했고요. 예, 예. 왜냐 오이를 싫어한다는 걸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셨어요. 그렇게 싫어한다고 했는데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는 걸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컬투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영광입니다. 다행입니다. 저만 긴장한 게 아니었군요. 저희가 주말 토요일 걸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주말 거예요? 예, 문자 보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잘 되고 하고 있습니까? 두 달 뒤에 결혼하신다는데?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와. 아니, 그냥 단순히 오이만 갖고 공감돼 갖고 인연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게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처음에 식사 취향을 얘기를 하다가 사실 저는 제 주변에 오이를 못 먹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음식 뭐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오이를 죽도록 싫어한다. 노환영 물어봤는데 오이를 싫어한다. 네, 그러니까 뭘 못 드시냐고 물어봤더니 오이를 진짜 싫어하신다. 거기서 끝났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천생연분이다. 오이로 그 정도예요. 오이로 천생연분. 데스티니. 그러면 이제 운명. 29년 모태솔로만에 이제 결혼을 꼬리나시는 거니까 첫사랑인 거잖아요, 그죠? 네, 제 첫사랑이죠. 네. 첫사랑과 결혼하는. 방청객분이 오이가 일랬네. 오이가 오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 축하드려요, 진짜. 와. 선물 우리 추찬 씨가 선물 주셔야죠. 네, 선물 7909님에게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결혼 축하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그 토요일 날 읽어주시나요? 그럼요. 아니 이게 방송에 나가요. 지금 토요일 날 방송에 나갈 거 이걸 같이 들으시면 되고요.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나가니까 그리고 그분께 한마디 하세요, 빨리. 그 들으라 그러고 예비 신부. 저기 사랑하는 전재야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고 지금처럼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자 고마워 사랑해. 야 됐어. 토요일에 꼭 들으라 그래. 전화 올 줄 알고 준비했던 사람처럼 이렇게. 그러니까요. 앞에 스윗한 오이남. 앞에 좀 프롬이 있는 줄 알았어요. 프롬 포트가. 자 오이 커플 오이를 사랑하는 오이 커플 아닌데 그죠? 네. 오실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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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감사합니다. 자 결혼 축하드리고요. 네. 광고 듣게요. Here we go. 자 오늘 세 분 다 성공입니다. 좋았다. 와, 훈훈해. 훈훈해. 아무래도 우리 수찬 씨의 좋은 기운이 다 세 명의 성공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텐션이 네. 듣는 분들에게 더위를 싹 가시게 해줄 겁니다. 오늘 세 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수찬 씨의 솔직 이별을 한 번 더 틀어드리면서 한 번 더 때려주시네요. 예, 한 번 더 때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Hello, hello, hello.